네. 어, 중요한 문제 같은데. 두려워,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. 어, 일단, 정치적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. 등골. 갑자기. 네.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MBC 네. 방송사를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. 고소를 이제 했는데 거기 사장을 고소했나 아마 뉴스 보니까 그렇게 네, 나왔는데 네.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.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을 하면은 우리 대통령님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당에서 고소를 하신 거잖아. 근데 이거 잠원동 할머니 거 유튜브 보면은 사장님 여기 봐보세요.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때 신점을 쳤을 때 여기서 그냥 지금 틀어줄까? 여기를 보세요. 내가 분명히 음력 8, 9월 들어가면서 대통령님 행실 때문에 행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놀랄 일이 있어요 이랬단 말이야. 대통령님의 운대를 보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구군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올해 8월, 9월 달 가면서 정말 모르겠어. 온 국민들이 조금 놀랄 일이 있겠다.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마음을 전줄룰 일이 있겠다 이렇게는 말이 나와요. 근데 그때 뭔가 대통령님이 조금만 판단을 잘 하셔서 같이 다 안 싸두고 가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라가 살고 시민들이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. 아니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을 속여먹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이거거든요. 왜냐면은 방송국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아니 솔직히 나는 내 귀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근데 내 귀로 들었을 때도 그래 솔직히.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라 할 말이 없어. 그냥 정말 그냥 고개 한번 숙이시는 게 그렇게 힘드실까? 아니 막말로 정말 국민들을 놀라게 했으면 그 마음을 안 싸두고 두남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오히려 더 이 국민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 오, 나는 솔직히 그때 좀 이렇게 돌무레기만 잘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.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도 돌무레기를 만들고 계시잖아. 안 되세요? 나라님 그러시면 큰일 나. 근데 이거는 아무리 뭐 고소를 때리고 뭐를 한다고 해도 나는 솔직히 MBC가 이긴다고 봐. 아, 그래요? 이겨야 된다고 봐. 아... 왜냐면 MBC가 진다면은 야 이건 국민들도 난리 나지. 우리 또 이제 또 가서 무당집에만 초를 키는 게 아니에요. 또 손에 손 잡고 또 이제 밀대 들고 난 밀대 들고 갈 거야 그러면. 가가지고 또 할 거예요 난.